얘는 딱 보니까 하나 하기. 근데 이게 거거든? 밸런스 잡는 거예요. 힘을 하는 게 아니라. 그래?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. 그래 보자. 그래? 근데 형은 자칫 잘못 안 할 거잖아. 잘못 안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자칫 잘못한 나이야. 아니야. 어, 근데 얘 이렇게 뜨, 몸이 뜨끈뜨끈하니. 어, 뒤에 땀 터져가지고 지금. 어, 야, 여기 뭐 거의 다 젖었어, 다 젖었어. 아니, 한번 보여줘 봐 일단. 아, 그 뭐 일단 형 보여줄게. 이게 복싱이랑 뭔 상관이야 이게. 진짜 뭔 상관이냐고 이게. 아니 너무 힘들어. 어쩔 수 없어. 잡아겠어. 이게. 아 근데 그거는 너무 희한하니까. 야 근데 몸이 가벼워가지고. 어? 한 손으로? 어? 한 손으로? 오. 야 저렇게 세워? 한 손으로. 오. 어 야 손가락 나가겠다. 야. 오. 이거 해서 이거 박수 치면 더 돼요 두 번? 박수? 와 나 대박이다 방금 와 야, 이렇게 쉬어 이게 그래, 이걸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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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뭐야 팔굽혀 팽이 한번 보여줘 와 형 앞니 나가면 우와 형 앞니 나가면 야 물개야 물개 물개 물개야 물개야 야 형이 대단하다 진짜 인정 야 나 이건 인정이다. 난 두 손으로 할 줄 알았어. 나 처음 봤어. 이게 여기다 밸런스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이게 잘못해버리면 이렇게 툭 나가는 거지. 그렇지. 유명하네.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무술하는 사람들이 절권도 같은 거 이소룡도 보면 막 이렇게 뭐 뜨거운 모래에다가 치고 철사장 하고 있잖아. 이 힘이 되게 있더라고. 이거는 뭐 단련시키고. 자 그러면 이제 뜨거운 모래 들여버려.